청나라군 7만 명은 빠르게 남한산성을 포위했습니다. 식량으로나 수적으로나 열세였던 조선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산성의 방어력과 화력뿐이었죠. 앞서 말했듯이 남한산성의 방어력은 상상 그 이상이어서 청나라군이 쉽게 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도 남한산성 전투 내내 청군이 성벽 장악을 시도할 정도로 병력을 퍼부은 적이 없기도 했었고요. 식량 문제만 해결된다면 계속해서 농성을 펼쳐 근한군과 함께 청나라군을 몰아낼 수 있었죠. 다만 식량이 단 50일밖에 남지 않았고 동장군이 물러나기는커녕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어서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내부에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치욕을 참고 항복을 해야 한다는 주아파와 치욕을 견디고 사느니 끝까지 항전하여 죽음을 택하자는 척하파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인조가 해야 했죠. 인조는 끝까지 싸우자며 척하파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다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농성을 해 근한군과 함께 청나라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나 인조의 결단이 컸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강화도가 함락이 되어 왕족이 포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남한산성에 전해졌는데요. 한국사에서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유목민족에 의해 강화도가 함락이 되었다는 것은 남한산성도 조만간 쉽게 뚫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강화도는 섬이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것을 청나라가 뚫은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왕위 계승 세월 2, 3, 4 순위가 모조리 포로가 되었다 보니 인조가 항복을 하였는데요. 여기서의 인조는 결단을 하며 극끝내 항복을 하지 않고 농성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시 교통과 통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한군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나마 있던 근한군들은 계속해서 청나라군에게 각개혁파당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근한군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전투를 하는 것은 조선군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총병의 비율을 늘려갔습니다. 보병대 위주로 부대를 편성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기마병 위주의 청나라군에게 기동성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기동력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야전에서 전투를 하면 필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르후 전투에서 조선군이 대패를 한 이유도 다 이런 이유에서 기인을 하고 있죠. 또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장군들 간의 의견 갈등도 조선군이 청나라군과 정면으로 전투했을 때 패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한군을 통해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청나라의 상황을 보면 다른 방법을 찾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였죠. 조선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명나라가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했는데요. 거기다가 소빙하기로 인한 만주의 기근과 막대한 전비 소모로 인해 경제력 약화, 천연두로 인한 비전투적 피해, 군사 조직의 쿠데타 가능성을 보면 조선이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만 끌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조선은 남한산성에서만 항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와 마찬가지로 분조를 실시하여 청나라군의 전쟁 의지 자체를 꺾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묘란 때 소현세자가 전주로 내려가 분조를 운영한 기록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한산성에는 많은 새끼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립 초기 때 군과 서신을 주고받은 이들도 존재했죠. 이 새끼를 이용하여 조선의 왕족을 몰래 빠져나가게 한 뒤 다른 곳에서 항전 의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마침 소현세자도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를 새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청나라군의 포위는 북쪽 방면만 집중을 했던 터라 남쪽 방면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산천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대로 쭉 충청수령의 도움을 받아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 됐죠. 그리고 이 사실을 대내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나라군은 큰 고심에 빠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가뜩이나 청나라군 본영에는 천연두가 퍼지고 있어서 빠르게 전투를 수행해야 했는데 조선이 분조를 실시하기까지 했으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정묘론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 종전이 불가능해졌으며 소현세자가 이끄는 의병대와 근한군이 끊임없이 청나라군의 후방을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쟁의 판도는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청나라는 조선하고 같이 망할 각오를 하고 장기전을 펼칠지 아니면 대충 조약을 맺고 물러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장기전을 할 여력이 없는 청나라는 조선과 조약을 맺고 종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역사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죠. 군신관계도 하지 않았고 조공관계도 맺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이나 분조를 해버려서 인조의 정권 불안정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으며 이 전쟁은 더 큰 전쟁을 잠시 미룬 것이지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청나라군의 공격이 이어졌고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죠. 다만 조선이 계속 버티는데 성공하면서 명나라의 멸망이 상당히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현세자라는 인물이 훌륭히 분조를 수행하면서 청나라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기에 소현세자라는 인물이 역사와는 달리 그대로 왕이 되면서 역사가 아주 많이 바뀌게 됩니다. 조선이 개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후 명나라가 멸망을 하긴 하지만 명나라의 멸망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소현세자가 왕이 됨에 따라서 조선은 다소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실제 역사와 다른 근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